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 다 잘랐거든? 네가 알아서 저기 해라잉? 자, 인생평가 컨텐츠 가볼게요. 예. 예, 그냥 새 컨텐츠다. 뭐 그냥 자잘한 컨텐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지금 번호 있잖아요. 이 070-4522-0499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방송 소리 좀 꺼, 좀 꺼주시고요. 아, 씨발. 지가 전화 끊었어요. 이 사람 지가 전화 끊었습니다. 예, 아, 씨발. 답답하다. 제가 뭐 여러분들 면접관은 아닙니다만은 그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질문을 좀 이렇게 하고 뭐좀 대화를 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디 사는 몇 살인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20살은 31살입니다. 몇 년생이시죠? 저 93년생입니다. 무슨 띠시죠? 네? 무슨 띠냐고요? 무슨 띠? 아, 닭띠입니다, 닭띠. 맞아요, 여러분들? 무슨 띠냐고 했더니 네 이런 거 자체가 좀 약간 아유 씨발 이런 거 하나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지? 31살 닭띠 제대로 맞아, 아 그러니까 개새끼야. 아 장난치네. 진지하게 막할 필요는 없지만 맞아. 아 그러니까 진지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진지하게 막 이렇게 임할 필요는 없는데 뭔가 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 시청자들한테. 제가요? 이 아, 그 신뢰를 전화를 너무 막, 아 그러니까 띠로 들어보세요. 인해가지고 신뢰를 너무 많이 건드리시고. 전화 데이트를 해도 네. 그 이제 풍기는 어떤 그런 그 기류 같은 게 굉장히 네. 산만하고 좀 아, 제가요? 전화 거신 분이 제 생각에 좀 씹새끼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그냥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런 금수 새끼 같아요. 예. 개병신 새끼. 예. 되게 전화를 바로 끊고요. 차단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임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산만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냥 편하게 예, 편하게 그냥 좀 서로 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막 신나가지고 지금도 막 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좀 장난기로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게 하나의 약간 ADHD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냥 야! 그 집중 요거를 바라는 건데 그냥 이것도 안 되니까 이 기본도 안 씨발 되니까 전화를 그냥 그래서 지금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런 드디어 하잖아요. 야라 그러잖아요. 야라고. 아, 씨발 드디어 이대남 미친 새끼들. 아, 바로 수신 거부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하시고,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대전 사는 26살입니다. 대전 사는 26살, 반갑습니다. 예. 대전 삽니다, 대전. 아, 예, 대전 26살, 맞아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방송 소리 좀 꺼주시고요. 바로 꺼드릴게요. 껐습니다. 예. 인생평가 컨텐츠입니다. 예. 요거를 이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두 번밖에 안 했는데. 제가 26살인데, 14살부터 형 녹방을 시청했습니다.
아, 또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네.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요. 자꾸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들어. 왜 코빠기들 중에 이렇게 정상인들이 없을까? 지금 대학교 4학년의 취준생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가 이거였어요. 방송 내가 이 지금 그래도 컨텐츠랍시고 방제에다가 또 달아놨고 했는데 이걸 본적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아, 본적 있죠. 본적 있었어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6살이고, 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이제 2주 전에 그 회사에 원서 넣고 지금 합격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아주 그, 올챙이네요? 그쵸. 그 회사에다가 일단 지원서를 넣었다. 예. 대학 4학년. 저기 기업에다가 넣었나요? 기업? 중견기업에다가 넣습니다. 중견기업. 일단은 26이면은 많다면 많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적은 나이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군대도 뭐 아직 젊죠? 갔다 오셨을 테고. 예. 예.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해병대 다녀왔습니다. 아, 군대 해병대 다녀와. 진짜 해병대 예. 다녀왔어요. 좋습니다. 해병대까지. 제가 잠깐 이거 그 텍스트장을 좀 이렇게 화면에 좀 비춰놓을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오케이. 중견 기업, 지원서, 넣었음. 그리고, 군필. 아, 군필입니다. 예비군 4년차입니다, 해병대. 지금. 예비군 4년 차. 예. 그래요. 지금 일단 모아놓은 거는 전혀 없으실 테고, 그죠? 예. 예. 전부 다 이제 부모님 지원이죠? 지금 알바도 한 1년 6개월 정도 하고, 예. 이제 그만두고 오늘 회식도 다녀왔습니다. 알바, 부모님 지원이 아니라 그 대학교, 지금 그 본인이 지금 알바하는 돈의 그 비중이, 그러니까 그 소비 비중이 뭐 학비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학비는 이제 국가장학금 받고 있고, 이제 월세랑 용돈 정도만 벌어서 쓰고 있습니다. 학비는 국가장학금, 그리고 월세는 용돈? 예. 부모님께서 부모님은 그럼 본인을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그쵸, 이제 뭐잘 되길 바라시긴 하시죠. 잘 되기 바라. 그러면 좀 어쨌건 본인이 어떤 목표가 있어서 예. 대학교도 나오고 관심 있는 과에 또 지원해서 예? 전공도 그쪽으로 가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지금 이제 테크트리가 맞을까요? 그냥 이제 대학교 가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지금 지원한 회사에서 장학금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발표 기다리는 것도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회사는 좀 비전이 좀 있어요? 초봉으로 치면 한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초봉 5천 예. 기대하는 연봉 기대치 초봉 5천 초봉 5천을 준다고 중견기업에서? 예. 왜요? 이제 근데 현장으로 발령이 나면 현장은 한 5,600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도 그런가요? 네? 현실도 그래, 현실도? 현실이 네, 진짜. 지금 거기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월에 실수령이 한4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야, 5천 가까이, 그러면 연봉. 그러면은 지금 군대도 갔다 오고, 어떻게 보면 존나 탄탄대로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별로 크게 걱정이 없다. 근데 지금 걱정은 제 여캠 열흘을 또 달고 있어가지고
걱정, 그리고 리스크는 역캠의 열혈이다. 예. 그 역캠은 그 좀 뭐 체급이 어때요? 뭐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알 정도로 아프리카에서 입지가 있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어떤 좀, 그냥 좀 학고 학고는 맞고 역캠의 체급은 학고 예. 학고 지금까지 얼마 태웠어요? 그러면 네? 얼마 태웠어요? 아 근데 예전에 혹시 꼬유라고 기억하세요? 꼬요? 몰라요. 네, 형이랑 합방했던 친구. 아 나랑 합방도 했어요? 예, 네, 한 3년 전에 봤던 친구인데. 저 잘 몰라요.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 친구 열혈 달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방등을 접어가지고 이제 다른 역캠으로 좀 갈아탔습니다. 그 학고 역캠만 그 이렇게 찾아다닌 이유가 뭐예요? 학고 역캠만 이렇게 그 들어가는 이유. 확실히 그 소통이 잘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시청자도 좋고 이제 말 걸면은 좀 잘 대해줘가지고. 이유. 쩐이 딸려서죠? 네. 예. 쩐이 딸려서. 사실 쩐이 되면 진짜 본인의 어떤 이상형에 가까운 이상에 가까운 그 이성의 그 외모 이런 것들이 좀 충족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어쨌건 예. 좀 수지타산을 맞춰서 예. 아무튼 그 뭐 열혈인데 뭐 지금 뭐 얼마 쓰신 거예요? 아, 한 요번에 아이폰 15 나왔잖아요. 예. 그거 한 일반 모델로 3개 정도 살 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지? 나 아이폰 가격을 잘 몰라가지고요. 얼마지? 3만 개 좀 넘은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전화 거신 분이 좀 병신이긴 한 게 재미대가리도 없고 센스도 없고 말하는 센스도 없고 그냥 진짜 공부만 정말 말 그대로 본인이 지금 얘기한 거에 리플리가 전혀 섞여 있지 않은 말 그대로 본인의 인생을 저한테 얘기한 거라면 여자랑의 연인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짧은 전화 통화였지만 모든 걸 속단할 수 없겠지만 제 생각, 코트의 생각은 여자랑 연이 없는 좀 유사 수컷이다. 좀 인연이 없더라고요. 코트의 생각은 유사수컷. 유사수컷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네. 열심히 했고 자기 분야에 비전이 있지만 이 이성과는 아주 그 끈이 끊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연애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솔루션은 아니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여자한테 좀 어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외적인 게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쵸.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가 165 됩니다. 키가 165cm. 몸무게는요? 몸무게 77입니다. 몸무게 77.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으세요? 뭐, 누구 닮았다 들은 거는 이제 뭐, 리틀 마동석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리틀 마동석. 좋은 버전인 것 같은데 그나마 그거 예. 말고 그냥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누구 닮았다고 했던 그건 없어요?
그 4년 전에 만났던 친구가 했던 얘기가 네, 좀 솔직히 충격이다. 이건 좀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트한테 네. 엄삼룡 닮았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되게 모욕적인 네. 거. 그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가 김민교랑 절하대 합쳐 놓은 것 같다. 김민교 플러스 절하대. 네. 둘이 좀 너무 매치가 안 되거든요. 마동석이랑 김민교 절하대는 어쨌건 실눈이라는 거 눈이 작다는 거네요. 좀 그런 느낌이죠. 눈이 좀 작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네, 짝눈. 제가 예, 뭐 짝눈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게 맞죠. 왜냐면은 뭐 김민교나 절하대 둘 다 어쨌건 실눈캐니까. 예, 그죠? 네. 실눈캐. 이루고 싶은 거는 이미 정해진 어찌 보면 삶이고. 본인이 노력해서 이룬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찬사를 드려요. 근데 감사합니다. 예. 마음 깊숙이 이렇게 남아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어쨌건 이성과의 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취직부터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말귀를 잘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공부는 열심히 했었어도 이게 좀 하나의 걱정, 또 하나의 걱정, 예. 그 대화가 이어지질 않는다. 회사 들어가면 존나 고생할 것 같아요. 예, 본인 인지하고 있어요? 뭐 노예처럼 일한다는 마인드라서 그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지금도 내가 얘기하는 그 핀트를 잘 못 잡아. 예. 네. 그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네네. 좀 본인의 어떤 그 사람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적인 인지 능력이 좀 많이 딸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회식을 갔다 와가지고 좀 술을 마셔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높은 확률로요. 충격받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진짜 이거 뭐냐면 본인을 위한 얘기니까. 왜냐면 높은 확률로 그 역캠이 당신을 개병신, 호구, 조등신으로 볼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심한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주 지루하고 예 병신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아세요? 이거 제가 심하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도 좀 아니, 그렇게 느끼고 좀 있어가지고 사람이 어리숙하고 뭐 좀 띨띨해도 정감이 가는 스타일이 있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스타일이 있어요. 예. 본인은 후자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를 필히 느껴야 호구짓을 안 하고 여자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살면서 손해를 안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단지 이성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네. 그 답답하고 이용당하기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예. 예, 나중에 이게 뭐 풀영상에 올라가고 뭐 관심 있으면 보겠지만 심각해요. 아니, 26인데. 근데 다행이에요. 왜냐면 어쨌건 본인은 공부는 잘했잖아요. 뭐 적당히 했죠. 사회성이라는 게 후천적으로도 길러질 수 있어요. 예, 존나 당해 보면 알아서 길러져요. 오케이? 네. 예. 지금 또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게 좀 걱정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아직 화면으로 적으시는 거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좀 꼭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예. 예. 그래요. 이어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말이 심했나요? 좀 약간 아 좀 말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몇 살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사는 서른 살입니다. 서울 사는 서울 사는 서른 살이요? 네네네. 예, 몇 년생이시죠? 94년생. 아니 이런 게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 좀 믿음으로 갑시다. 예, 아무튼 알겠어요. 네네. 예, 그 지금 뭐 하시는 일 어떻게 되세요? 지금 그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마트에서 네. 정확하게 담당하시는 업무가 어떤 거죠? 그 공산품 과장직 맡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그러니까 하시는 일의 업무 내용을 조금 세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물건 발주하고 그 그냥 그런 정도? 네. 이제 물건 관리. 네. 발주 관리 담당. 네. 이 일은 그럼 짬이 좀 차야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죠. 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키키키키키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장구봉님이었나봐요. 방금 통화하신 분.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 정신 차려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네, 저 계속 얘기 나누시죠. 예. 네네. 짬이 좀 차야 할 수 있다. 예, 그 마트에서 물건 발주 관리 담당이시고요. 네. 그러면은 저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월 한 350 정도 받는데 연봉이요? 아 연봉 한 4천 조금 넘습니다. 연봉 4천 4천 상회한다. 뭐 결혼하셨나요? 아 아직 결혼은 안 미혼이고요. 미혼 네. 미혼이고 뭐 여자친구 있으실까요? 아직 없습니다. 여친 없음. 모아놓은 돈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한 3천 정도 있어요. 아 자산 3천. 네.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모이셨는데요? 네, 그 전에 핸드폰 장사하다가 한번 망해가지고. 네. 사업했다가 망했다. 망해서. 네. 망했어서 이제 돈을 모으는 시점이죠? 네네네. 그래요. 뭐 목표가 있을까요? 지금 결혼이 목표긴 한데. 결혼이 목표다. 네. 결혼이 목표다. 여자친구가 아예 없으시잖아요. 그 7년 사귄 여자친구랑 1월 달에 헤어졌습니다. 7년 사귄 여자친구. 네. 1월에 헤어짐. 왜 헤어졌을까요? 여자친구가 바람 펴가지고 헤어지긴 했는데. 아 여자친구가 여자 쪽에서 네. 바람을 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냈어요? 같이 일하는 매장 점장이랑 바람이 났는데 여자친구는 이제, 어디서 네. 일을 했어요? 신발 가게라고만 하겠습니다. 신발 가게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네. 점장이랑 붙어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둘이 여전히 사귀고 있나요? 뭐 마지막에 본 거 카톡 확인한 걸로만 해도 사귀고 있는 것 같다고는 보이는데 뭐 확실히 연락을 끊은 거여가지고 전 여친 아주 시발년이네요. 개 같은 년 아닙니까? 7년이나 정을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1년 맞죠. 됐으면 제가 말도 안 해요. 7년이라는 거는 그 7년이란 세월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점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나이가 좀 뭐 많았나요? 어떤 그 점장에 대한 정보는 좀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 애딸린 이혼남? 네, 애딸린 이혼남으로 알고 있어요. 애딸린 이혼남. 네.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애가 좀 딸리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40... 아, 동갑. 네. 아, 동갑이에요. 네. 어. 야. 근데 이제 애는 와이프가 이혼한 와이프가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남자는 혼자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는 이혼녀가 키우는 중. 근데 그 점장이 잘못 그 바람에 잘못의 지분이 점장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전 여친 쪽에 좀 더 있을까요? 둘이 어쨌건 뭐 불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의 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점장 쪽에서 좀 지분이 컸을까요? 처음에는 남 탓하긴 했는데 근데 뭐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찍힌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멋진 네. 척 그 꼴값 떨지 마시고요. 아,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전 여친에게 지분이 있을까? 그러니까 누가 불씨를 키웠을까라는 저는 이야기예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예. 오들겼다. 좀 안타깝네요, 사연이. 그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좀 애도 갖고 싶고 가정 그리고 나에게 네, 어떤 그냥 어릴 때부터 가정 꾸리는 게 가정을 목표였어가지고. 꾸리는 게 목표였다. 네. 그래요. 지금 마트에서 일하시면은 사실상 그 아주머니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트 특성상 그죠? 맞습니다. 그 여자를 어디서 만날 기회가 흔치가 않을 텐데. 네, 그래가지고 고민이에요. 기회, 환경에 그죠? 환경이나 이런 기회도 없고 그죠? 아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도저히 그 지금 본인이 일하시는 마트 쪽에 계신 이제 그 분 중에서는 아예 없는 거죠? 아예 그 동나이 때도 없죠? 네, 아예 없어요. 그래요. 키는 어떻게 되세요? 176입니다. 키 176. 제가 남성분들한테 왜 자꾸 키를 여쭤보냐면은 키도 하나의 경쟁력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예. 키 작은 남자가 어느 정도냐면 저기 대머리 정도예요. 대머리 정도. 아. 키가 작으면 여자들이 여기기에 예. 일단은 키가 176이면은 뭐 예. 기본빵은 치는 키고 뭐 몸무게는요. 80kg입니다. 80kg. 네. 그러면 이제 생활 반경이 마트에 나가시고 이제 일터에 가시고 네.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그냥 가나요? 집 뭐 다른 활동 같은 게 뭐 본인 하루가 어떻게 돼요? 근데 1시 출근해서 1시에 퇴근이어가지고 12시간 네. 그러면은 쉬는 거는 이제 토요일 금 뭐 토요일 일요일이겠네요? 주에 그냥 스케줄 맞춰서 이틀 쉽니다. 주에 맞춰서. 아, 근데 근무 시간이 12시간이잖아요. 네. 네. 근무 시간이 12시간. 네. 이거 크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막연한 그 마음만 들 뿐이지 사실상 이런 환경 속에서는 연애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죠. 저는 그 결혼이 진짜 중요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뭐 진짜 뜬금없는 소리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 혹시 그 국제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인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한국인이랑? 네. 아
한국인이랑 결혼하고 싶다. 왜죠? 국제 결혼이 그, 싫은 뭐, 이유. 일단 부모님도 있고요. 아. 예. 네. 부모님께서 동남아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외국인 여자를 데리고 가기에는 좀 외국인 여자를 데려가기엔 내가 남자 그러니까 수컷으로서 네. 수컷으로서 그 무능 아주 무능한 아들처럼 비춰질까봐. 그렇죠. 그 외국 여자를 만나 보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냥 연애, 그 알게 되고 썸 타고 연락 주고 받고 몇 번 만남 갖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술도 한잔 하고 뭐 이러면서 알아가는 시간에 대한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트, 사귀는 거 이어지고 네. 뭐 첫 키스, 첫 섹스 이렇게 그죠? 네. 네. 그런 빌드업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헤어지고 나서 한 세 번 정도 소개 받았는데. 네네. 뭐 상대방의 말은 이제 문신 때문에 좀 꺼려진다라는 대답을 세 명 다 그렇게 받았어요. 이래짐이 있어요? 네? 이래짐이에요? 이래짐이? 아니 아니 이래짐이 아니에요. 그냥 블랙 앤 그레이예요. 블랙 앤 그레이. 그 비슷한 견본 같은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구글에 치면은 블랙 앤 그레이라고 치면 나오나요? 아 그냥 그 저기 뭐야 권정열 10cm 권정열 하고 있는 타투 비슷한 거예요. 아 권정열 타투를 치면 나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권정열이야 열이야. 타투. 권정열이군요. 예. 네. 타투가 요런 느낌이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제 개인적인 그 소견. 네. 극혐이에요. 아 진짜 너무 극혐이고. 네. 이거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본인한테 대입해서 말씀드릴게요. 본인은 네. 권정열이 아니고 권정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동안이고 스타일링이 좋고 저런 그 스타일링과 안경, 음악 그리고 이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 기류 이런 모든 것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런 문신조차도 권정열은 소화가 가능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은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신은 상당히 본인에게 마이너스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타투가 저거랑 똑같진 않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라고 생각한 사람이 저런 거여가지고. 알겠어요. 네. 괜찮아요. 예, 뭐 그 이 정도 완전 똑같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네. 예, 이게 사이즈가 작거나 크거나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이 문신이라는 게 그래요. 문신한 사람 문신충이라고 하고 막 싫어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지만 그 네. 극혐, 이래짐이, 잉어 이런 문신조차도 내가 넘길 수 있는 외모와 키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마저도 내가 감당이 되는 납득 가능한 이런 문신 있어? 그래도 납득 가능한 왁구가 있다면 소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문신도 문신이지만 그 문신을 납득할 수 없는 본인의 이 외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매력? 매력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소개를 세 번이나 받았는데 어쨌건 세 번 다 까인 거잖아요. 네네네.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솔로로 지낸 시간이 이제 꽤나 됐잖아요. 네, 한 1년은 10여 개월? 네. 네. 올해 크리스마스 안에 연말하면 이제 보통 크리스마스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근데 네. 그 크리스마스 안에 여자와의 연이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봐요. 저도 이번 연도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히 조금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자와의 연을 만들려면 마트에서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마트에서 만든다는 게 너무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본인이 뭐 이런 얘기한 제가 얘기하는 게좀 웃기긴 한데, 운동도 좀 하고 조금 본인을 조금만 가꾸는 시간을, 그러니까 이렇게 빌드업을 이렇게 쌓아가면 좋겠어요. 12시간 일을 하시는데 그 12시간 외에 집에 가서 자빠져 자세요? 아니 저희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죠. 친구들 만나면 뭐예요? 술 처먹죠? 아, 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럼 뭐 PC방 가요? 아니 그냥 대화하는 곳에서 술자리는 가는데 그냥 가서 아, 그냥 카페 가서. 그 시간을 조금 줄이고, 예, 저는 사실 조금 이런 얘기가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어쨌건 본인은 이제 연애하는 빌드업,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 연애에서 잘 본인이 가꾼 그 텃밭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이게 잘 수확을 해서 결혼까지 가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신발 가게 그 점장한테 뺏긴 것도 어찌됐건 본인이 수컷으로서의 매력이 조금 떨어져서라고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그 수컷으로서의 좀 매력을 키우는 시간을 일하는 시간 제외하고 좀 그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너무 좀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뻔한 얘기겠지만 사실 이게 진실이고 본인이 뭐 동남아 여자도 싫다 그랬고 본인이 원하는 이상이 있으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죠. 맞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운동 그리고 뭐 스타일링 조금만 신경 써도 여자가 그래도 좀 봐줄만해 여자 그래도 좀 봐줄만하다고 여기지 않겠어요? 본인이 7년 동안 사귀면서 본인 바람 한 번도 핀적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도 간적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있을 때 한번 다른 여자한테서 어떤 그런 것도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어요. 다른 여자가 이제 좀 여자친구가 아니, 7년 동안 여자친구 사귀면서 다른 여자가 관심을 표현한 적도 없었어요? 한두번 정도는 있었어요. 아, 7년 동안 두 번이면 아주 적거든요? 좀 못생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못생겼다는 소리를 못생김과 만들어 이못 들었어요. 블랙앤그레이의 문신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비호감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넘겨짚는 건가요? 뭐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 외모가 뭐몇 이제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로 그냥 생각하세요?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 정도면 평범한 얼굴이다. 그래요. 모든 게 외모 때문이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7년 동안 두번 정도의 시그널이었으면 아주 여자가 꼬이기 힘든 팔자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냥 수컷으로서 좀 매력을 좀더 어필을 할수 있기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를 좀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헤어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헤어지고 지금 그한 살이 아 그죠 그죠 10kg 이제 어느 정도 가는 정도 이제 좀 솔직히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좀 뚱뚱하신 거잖아요 지금 어찌됐건. 예. 그러면은 얼굴도 평범한데 거기다 뚱뚱하다. 근데 근무 시간 12시간.
이거는 사실 이성한테 어떤 그 어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에 처한 여자를 도와줘가지고 그 여자가 정말 나에게 이런 호의와 나에게 이런 그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주다니 내 목숨을 살려줬구나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여자랑 이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진짜 본인이 네. 이상에 있는 그 연애 빌드업으로 결혼까지 가고 싶으면 관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맞아 사실. 관리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여자들이 거들떠도 안 봐줘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는 인천 사는 7살입니다. 근데 목소리에서 뭔가 전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왜죠? 독심술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네네. 이 목소리 톤에서 저는 좀 이런 게 느껴지네요. 결국은 우리는 저는... 목소리 톤이나 말투나 뭔가 이런 그 공기? 결? 이런 걸로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제 코트님이랑 대화하고 싶어서 정말 아니요. 진정성 있게 아니요 뭔가 겁니다. 좀 제가 그럴까요? 네.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아니요 뭐가 아니죠? 그냥 제 감으로 거르겠습니다, 이분을. 아, 형님, 저 진짜 진지하게 형님이랑 대화해보고 싶습니다. 어디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저는 인천에 사는 27살입니다. 인천 27살. 네,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이제 혹시 토킹바에서 카운터 보고 있습니다. 토킹바에서 카운터를 본다고요? 네. 토킹바에서 카운터.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토킹바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예요? 이제 이자가 있고 저는 제가 하는 업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성분들을 이제 출퇴근 시켜드리고 술 채우고 계산서 발급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보도실장 같은 새끼네요? 아니죠. 절대 그런 화류계가 아닙니다. 토킹바. 아 화류계는 또 아니에요? 토킹바가? 네. 정말 건전하고. 네. 아 건전하다. 그런 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토킹바는 건전하다. 아 보도라고 치우신 그런 느낌이네. 건전하고 유익한 그리고 어느 정도 애티튜드 말 그대로 바라는 얘기 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여러 담당을 했다. 네. 관리 담당으로 하면 되겠네요, 관리 담당.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본인을 이제 뭐라고 불러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실장님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삼촌이라고 불립니다. 삼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도 실장이네요. 아니 보도는 예. 형님 예. 이제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형님. 보도는 이제 불법적인 거를 이제 주로 하는 그런 분류고 저희는 이제 술을 비싸게 파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저기 토킹바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은 나이대가 어떻게 되죠? 29살이 많고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24살. 20대 후반. 네, 20대 후반 좀 많고 좀 어린애들 들어오면 20대 초반. 대학생들.
다 반반 하겠네요? 그쵸. 반반해야 이제 사장님이 뽑으니까. 주류고, 이제 가끔, 20대 초반도. 근데 20대 초반은 이제 한두 달하고 이제 탕치기하고 이제 다 그만둬버리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저기, 가게 홍보를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하나요? 아니죠. 이제 우리는 단골 장사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만 없지. 잘, 단골 장사고, 그, 저, 주대가 좀, 좀 가격이 좀 있는 편이죠? 그렇죠. 골든블루로 한 45만원에 팔고 그러니까. 편이라, 점자는 손님들이, 찾는 곳이군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일에 대한 만족도는 좀 있으세요? 아, 제가 그것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 예.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그러니까 네. 이런 일을 좀 안 하고 정상적인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네. 27살이면은 그래요.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이제 들 딱 나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여자친구는 뭐 지나가는 여자친구는 이제 그냥 있는데 좀 정상적으로 사귀는 여자친구 2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럼 본인이 지금 생각하기에 그 정상 지금 이분법으로 나눴어요. 여자 관념. 그러니까 그 섹스하는 여자. 그리고 좀 진지한 관계 여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크게 보자면 좋겠어요. 그래요. 좀 섹스가 좀 질렸어요? 섹스요? 아, 섹스는 이제 뭐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건 아니라 전자의 관계는 너무 허무. 그리고 또 어떤 기분이 좀 들어요? 전자의 관계라는 이제 진지하게 만난 여자. 아니, 섹스하는 여자요. 아, 섹스하는 여자는 저는 이제 한 고아지라고 부릅니다. 쓰고 버리는. 아, 허무. 허무하고, 뭔가 이게 그, 인스턴트처럼 그렇죠. 느껴지는, 무미건조. 그렇죠. 아, 역시 형님, 와. 공감 능력이 진짜 정말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형님. 예.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 이제는, 내 육봉다리도 그리고 내 자신도 진지함을 원한다. 맞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진지함을 이제 원하는 그런 그 단계로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지하게 여자를 일단은 만나본 적은 있나요? 2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네. 3년 반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1년 전에 헤어진 전 여친. 네. 3년 반 연애. 그죠? 네, 맞습니다. 왜 헤어졌어요? 전 여자친구가 이제 전 남자친구랑 네. 전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전역을 하니까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연락을 하는 걸 들켰을 때 한번 봐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1년 더 사귀다가 또 이제 핸드폰을 보니까 술 먹고 그런 사진들이 있길래 확실히 끊어냈습니다. 그게 진지한 연애였어요? 그렇죠. 이제 뭐 결혼까지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아, 결혼까지 오고 간 관계,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갔는데, 예, 좀 충격이 컸겠네요. 그때 당시에 정말 멘탈적으로 정말 힘들었죠. 근데 약간 여자에 대한 여성관념이
이 이분법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CX하는 용도가 있고 진지한 관계로 가는 용도가 있다라면 어찌됐건 전 여친은 진지한 관계로 간다는 마인드로 만났던 거잖아요. 그럼 네, 맞습니다. 진지한 관계로 가는 관계였으면 뭔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이 한 발 물러났잖아요. 네.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진지하게 가려고 노력은 해봤나요? 이제 그 이후로는 진짜 제가 이제 여자를 정말 쉽게 못 믿고 약간 여자는 이제 나도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여친의 걸레짓이 나를 흑화시켜서 나도 걸레가 되어버린 것이야. 아니 맞죠? 본인의 현 상태가 아니 뭐 나쁘게 말하면 그건데 뭐 그렇게 나쁘게 말할 필요 있습니까 형님? 남의 상처를 가지고 형님. 근데 어쨌건 이게 제3자가 보는 시선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뭐 웃기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안 느껴졌어요. 그냥 진짜 여자를 좀 약간 하나의 도구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본인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문란한 것은 뭐 치기어린 시절에 문란하게 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많은 남녀가 뭐 다 뭐 예? 정상적인 루트로만 갔을까요? 교과서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아무튼 뭐 지금 그래서 이제 걸레짓을 좀 끊고 좀 진지한 관계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진지한 관계로 가려면은 본인부터 좀 이렇게 좀 진지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을 끊어내려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막말로 이제 공장에서 뭐 무거운 거 들고 막 먼지 마시고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형님. 배운 게 없어서 배운 게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는 애매하다 보니 결국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네, 정확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노력도 하기 싫어요. 솔직한 말로. 그렇죠.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허구한 날 담배만 피면 이제 돈 350이 꽂히는데. 예. 갑자기 무거운 걸 들라고 하면 솔직히 누가 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술이 좀 관계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근무 환경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무간 지옥이다. 예? 무간 지옥이다. 아, 근데 지금은 행복한데 제가 이제 미래가 걱정돼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지옥은 너 자신이에요. 지옥은 너 자신이다. 왜냐? 내가 다른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나의 정신과 이런 것들이 다 맑아지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저는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제 뭐 그 몸을 파는 이제 그 행위를 하는 그 여성분들, 그러니까 뭐 이제 매춘부들, 매춘부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은 매춘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사르게 쪽도 1년 동안 해봤는데, 네. 아 그거는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쌓여, 그러니까 그동안 쌓인 그 양아치 근성은 쉽게 빠지질 않는다. 결국은 전화 거신 분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나도 언젠간 나이를 먹고 수컷으로서 밀려나는 시기가 오거든요. 예. 그때 되면 지금 예, 이 셰크스 지금 이 셰크스 하는 여자도 결국 없을 텐데. 결국은 아니 근데 형님 자꾸 섹스로 연관을 짓습니까 형님? 예, 그러니까 제가 안 해도 그 이분법으로 그 나눈 거죠. 예, 그런 거니까 이분은 그냥 나를 많이 좋아하는 섹스 해주는 여자랑 잘 해봐야 할 듯 싶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어쨌건 지금 나를 따르는 여자가 있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나한테 좀 진정성 있는 여자랑 예, 그 같이 이제 갱생을 한다라는 의미로, 어쨌건 본인한테 이렇게 마음이 있는 여자들이니까 당연히 몸도 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형님, 이제 형님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인생 경험도 있고 좀 똑똑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냥, 아니 이게 싶은... 맞아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끼리끼리라고 올바른 정신, 그러니까 올바른 그 마인드를 가진 여자가 본인에게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본인이 그럼 결국은 그 본인이랑 이렇게 쉽게 잠자리 드는 여자들이 대졸에다가 뭐 좀 남들이 생각하기에 딱 그 정석적인 루트를 밟은 여성분들이 있나요? 하나 여쭤볼게요. 4년제 졸업한 그런 여자들이 붙어요 본인에게? 없습니다. 없는데. 없었잖아요. 결국은 그 여자들도 어찌됐건 조금은 예, 그런 근성이 있는 여자들을 계속 만나온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만나 같은 종끼리 만나라? 같은 종끼리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본인이 나를 따르는 여자, 나한테 쉽게 잠자리 해주는 여자가 4년제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갖고 뭐 달에 한 3,400 이상 벌어 제끼고 차도 있고 집안도 괜찮고 몸에 문신도 없고 술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여자, 청순한 여자가 나를 따르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에 환멸이 나고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려고 이제 솔루션을 요구했는데 맨 무슨 섹스 얘기만 하고 형님 자꾸 아니에요. 끼리끼리 만나라. 아니에요. 이런 얘기만 늘어놓으시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같이 그 생활을 벗어날 여자를 만나야죠. 예? 그러니까 나를 일단. 따르는 여자 중에 같이 그런 그 양아치 근성을 같이 이렇게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이 결국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형님 말로는 이제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변태를 하듯이, 그렇죠, 갱생을 해라. 예. 아니 정신 멀쩡하게 박힌 여자가 회사원이고 뭐 4년제 대학교 나오고 아까 방금 내가 설명했던 그런 모든 그 부합하는 그 조건의 여자가 당신을 따르냐고요? 안 따르잖아요. 아니 따를 수도 있죠 형님. 제가 왜 따라요? 왜 뭐 때문에 그 여자가? 외모도 반반하고 나름대로 스펙터 갖추어진 20대 초중반의 여자가 양아치 근성 있는 당신을 왜 만나요? 제가 욕하려고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아치 근성은 본인도 알잖아요. 형님, 제가 아무리 이런 쪽에서 일하고 이런 쪽에서 오래됐다고 해도 정신머리는 똑바로 박혀있고 개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전화 거신 분은 전 솔직히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27년을 저로 살았는데 제가 제일 잘 알죠, 형님.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잘 알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없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지금 당장 그냥 앉아서 담배 그냥 뻐끔뻐끔 피고 뭐 좀 크게 육체적으로 노동하지 않아도 예? 그냥 조금 피곤한 것 뿐이지 나가서 그냥 이따가 오면은 예? 가게 뭐 좀 저기 관리해주고 뭐 애들 출근 뭐 확인하고 뭐 그냥 이런저런 일 조금만 하다 보면은 달에 350씩 떨어지니까 그 일에서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 건데 본인이 뭘 그렇게 본인 인생에 대단히 어떤 그 자각 능력이 있다고 지금 얘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저는 이제 진짜 그 원론주의자로 원론주의자처럼 애초에 네가 양아치가 아니었으면 양아치 그 근성이 안 배기게끔 그런 일에 애초에 하지도 않았겠지라는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는 안 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뭐 어두웠던 시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은 이 근본적으로 이게 나를 망친다라는 걸 알게 되면 결국은 좀 끊어내야 되는 게 맞죠. 끊어내려고 진짜 막 치킨집 알바도 해보고 정말 진짜 뭐 일용직도 나가보고 기술도 배워보려고 했는데 현실의 벽이 형님은 이제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렇게 방송하는 돈이 들어오겠지만 네. 현실의 벽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형님. 정말로 세상의 텃세와 이제 형님 이제 백날 말해도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세상이 텃세워? 그 외부인 취급하는 거 그런 느낌을 받아보면은 정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 선구안이 있는 거예요. 선구안. 선구안이 뭐예요? 나와 선구안은... 다른 자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와 엮이지 않으면서 내 미래 안위를 챙기는 것. 방어기제예요. 근데 그 양아치 근성이 백인 사람을 한눈에 보고 걸러내는 거는 선구안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선구안이 있고 남자들도 선구안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이 걸러지는 입장이 돼보면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양아치 근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양아치 이게... 아닙니다. 아 정말로. 글쎄요. 저는 양아치 근성이 좀 크다고 봐요. 저 어딜 가도 이제 이렇게 착해서 쓰냐고 막 이렇게 핀잔받고 그런 사람입니다. 예? 뭐 너스레를 이렇게 떨지만 저는 사실 그 양아치 근성은 좀 잘... 예. 헤어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 근성 본인의 어떤 그 근본 같아 본인의 근본 이게 사람은 이제 근본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전화한 이 가벼움 그리고 본인 이제 전화 저도 여러 사람들이랑 통화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되게 가볍고 좀 별로 이렇게 마주하고 싶진 않은 그런 사람처럼 여겨져요.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뭐 본인이 언젠간 깨닫게 되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27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뭐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아 근데 나는 현실적으로 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걸 좋아하고 뭐 저는 또 제가 또 MBTI가 ISTP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또 제가 또 들어주는 역할보다는 아주 현실적으로 그냥 좀 그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예 조금. 여러분들이 좀 예, 양해를 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전화할게요. 예.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는 서울 사는 29살입니다. 서울 29살. 네. 예. 자, 하시는 일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스타트업 창업 준비하고 있어요. 예? 스타트업이요. 아, 스타트업. 창업. 네. 창업. 예, 준비 중. 좀 크게 와닿지 않는데 뭐 어떤 네네.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좀 방송 보는 걸 좋아해서 이쪽 관련된 일을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싸리 내가 좋아하고 좀 잘하는 거 한번 내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네. 이번에 이제 플랫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인방은 아니고요. 네. 방송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뭐 라이키 같은 거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뭐 어떤 거? 라이키 같이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좀 그 후원 받을 수 있는 라이키가 뭐야? 라이키? 그러니까 예 네, 올리팬스 뭐 라이키 팬트리 아 올리팬스 네네네 아 그걸 보고 이제 그 서드 파티라 그러나 그게 맞지 그 서드 파티 네. 플랫폼 올리팬스는 너무 야한 플랫폼인데 하필이면 올리팬스 같은 그런 약간 좀 서드파티 플랫폼 네. 네네네 그래요 네. 이걸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쵸 개발 중에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이용자들 이제 팬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거기에서 네. 이제 뭐 수익 창출을 할 때 어떤 그 수수료를 가져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근데 올리팬스나 다른 기타 플랫폼이 있는데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 준비 중이라는 서드 파티 플랫폼의 네. 강점은 뭐예요? 아, 차별화점이요? 차별화점은 네. 저희는 이제 VOD 위주로 가요. 차별점. 기존 플랫폼들은 이제 사진 위주였는데 네 아닌데 영상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조금 이제 폐쇄적이죠 플랫폼 자체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분들에서 못 벗어나죠 좀 그러면 무슨 그러니까 좀 너무 두루뭉술하게 들려서 아 네네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만의 그 사업 구상한 차별점 왜냐면은 이 새로운 네. 플랫폼을 만들려면 어쨌건 경쟁 업체가 있을 것이고 기존의 그런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뭔가 어떤 네. 차별점이 있어야 그 네. 수지타산 이제 뭐 그런 앞으로 이제 그 내놓을 플랫폼에 대해서 자신도 있고 또 이게 사람들의 반응도 살필 수 있을 텐데 네. 이거에 네. 대해서 가장 그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본인인데.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들은 피드 형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팔로우를 하면 그 사람 팔로우 된 사진들이 이제 피드에 뜹니다. 네. 물론 이제 다 구독을 해야 이제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예.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처럼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영상 단위로 이제 추천이 들어가고 사용자들이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따라 들어와도 추천받는 형식으로 조금 더 유동 매출이 발생하고 할 수 있게 좀 기획을 했어요, 저희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유튜브를 보지 않을까요?
요즘 유튜버들도 올리팬즈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팬트리라든지 네. 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판매자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유튜브라는 생태계가 과연 판매자를 위한 시스템인가? 저는 지금의 이 컨텐츠 시장의 구조는 너무 소비자 입장에만 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짜를, 공짜가 컨텐츠를 보는 거는 당연히 공짜라는 그 인식대. 그게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인플루언서들이 왜 굳이 유튜브나 인스타 같이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 플랫폼을 놔두고 그 플랫폼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딱 그거예요. 뭐 아프리카에서 제가 방송하는 그 BJ지만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편집한 영상들 굳이 왜 아프리카에 올려요? 훨씬 더 수익 구조도 좋고 나를 더 알릴 수 있는 유튜브라는 거대, 정말 초거대 그 고래를 놔두고 왜 굳이 그 플랫폼에다가 왜 올릴까요? 조금 다른 거죠. 저희는 이제 유료 시청만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다 모든 게 거의 다 구독 제도잖아요. 네. 월 단위로 내가 얼마를 내면서 이 사람의 영상을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저희 플랫폼에서는 이제 개별 영상 단위로 결제를 하고 봐요. 포인트를 충전을 해서. 그 포인트를 충전을 하려면은, 아니 하다못해 야한 웹툰 같은 거 올라오는 그 웹툰 플랫폼 같은 경우도 배너 같은 걸로 여러 사이트에 홍보 겁나 때려가지고 정말 들어가고 싶게끔, 정말 클릭하고 싶게끔 유도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것도 미리 보기 조금 보여주고 나서 몇 컷 보여주고 나서 계속 결제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이제 그 소비자에게 안겨주는데, 지금 네네. 신생 플랫폼이 이제 그 유료 구독 제도를 고수하는 방식인데, 네. 이게 클릭을 굳이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진짜 네. 제가 괜히 삐딱선 그러니까, 타는 게 아니라, 너무 네, 메리트가 없고, 시장에 네.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코트님이 말씀하시는 수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남성들의 그 수요는, 네. 사실 저희가 원하는 타겟 시장은 아니에요. 아니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생 네. 플랫폼인데 그 신생 플랫폼에 그 어쨌건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면은 이제 그 어쨌건 그 결제를 해야 되는데 플랫폼의 네. 신뢰가 생겨야 메리트가 생겨야 결제를 하는데 그 메리트는 뭐냐 뭘까요 대체?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초기 단계 그러니까 완전 초기, 극초기 단계에 어떻게 하면 결제를 유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플루언서 분들의 팬심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이제 영업이나 마케팅을 따로 이제 진행을 하면 거기에서 오는 이제 판매자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네. 그분들의 팬들이 이제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그 플랫폼의 성장 동력은 결국 인플루언서 빨이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 지금 네. 근데 사실 올리팬즈나 뭐 패트리온 이런 모든 플랫폼들이 인플루언서 빨대 뽑고 장사하는 애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거를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또한 이제 어려운 거긴 한데 뭐 구조 자체는 단순하죠. 사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그 어떤 인플루언서가 어떤 그 자기의 영향력도 있고 뭣도 있고 할 텐데 그냥 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걸 이용하지 않고 신생 플랫폼에서 그 신생 플랫폼을 홍보해 주는 짓을 왜 해줄까요? 그러니까 그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 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딱 그거야. 뭐 하쿠나 마타타 TV, 먼 TV 여러분 먼 TV 아프리카 TV 말고 뭐먼 TV 있잖아. 그러니까 팝콘 말고 먼 TV. 플렉 TV요? 판다 TV, 먼 하쿠나 마타타 TV, 먼 별별 TV들이 플렉스 TV니 먼 별별 TV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저희 플랫폼에서 방송해 주시면은 네. 한 달에
200시간 이상 해주시면은 저희 플랫폼에서 2,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 네네. 제시해도 될까 말까예요, 사실은. 아, 근데 방송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네. 같은 방식이잖아요, 어쨌건. 그 신생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가 다른 것들 놔두고 그 신생 플랫폼의 메리트를 느끼려면 나한테 어찌됐건 이점이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점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점이라는 게, 근데 BJ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플랫폼 바를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애초에 데뷔 자체를 팬더TV에서 하냐, 아프리카TV에서 하냐, 그거에 대한 그 차별점이 있거든요. BJ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쪽 그 팬팔로우십 시장은 기존에 내가 SNS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 팬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의 그냥 수익 창출 모델을 하나 제시해주는 것 뿐이에요.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 네. 제시 자체도 누가 학고 BJ한테, 누가 신생 BJ한테 그 저희 플랫폼에서 오시면은 한 달에 200시간 방송하시면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런 제안을 해요? 미리 아, 기존에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과 네.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진 BJ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환전율에서 기존의 플랫폼들보다 훨씬 더 싸게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을 네. 이용하면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뭐 베스트 BJ로 활동하시면 70% 아프리카 가져가고 저 아니 30% 가져가시잖아요. 저희는 네. 파격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그쪽에서는 그 좀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팔로워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해드리는 편인데 팔로워가 지금 최대 90%까지 가능해요 환전율을. 아 그러면은 올리팬즈나 뭐 팬트리는요? 지금 80% 아니면 나 보통 일반 분들이 70%죠. 70~80%인데 10%~20% 정도를 더 올려주겠다. 90%면 플랫폼 입장에서 남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결제 모듈을 따로 쓰잖아요. 거기에서 못해도 한 4% 정도는 떼가거든요. 결제 수수료로. 야, 그리고 저희 운영비에 뭐 서버비 이런 거 빠지면 차원적으로 엄청 그 이점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는 게 없죠. 90%면 남는 게 없는 스타트업을 왜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초기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초기에는 궤도에 올려가자. 아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좀 먹는 게 덜할지라도 어쨌건 초기에. 뭐 그 사업 구상안을 짤 때 뭐 적자는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적자는 아니고 가져가는 네, 게 처음에는 맞아요. 조금 미비하겠지만. 네네. 이게 이만한 수수료를 주는 곳이고 누구도 했대 하다가 입소문도 타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좀 잘 될 네.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뭐 사실 잘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먹고 살 정도로 나는 좀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다.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득을 이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뭐 그거 외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동 매출 발생할 수 있게 플랫폼 자체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아니라 그냥 영상 단위의 그 추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내가 컨텐츠 쪽으로 좀 괜찮은 컨텐츠를 뽑아냈으면 더 그 컨텐츠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꼬트님이 지금 컨텐츠 하나 올리잖아요. 네. 그럼 보통 조회수가 한 지금 만회 정도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광고 수익으로 그거 해봤자 뭐 얼마 합니까? 솔직히. 네네. 10만 원도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코트님을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드한 계층이잖아요. 팬층 자체가. 네네. 충성도가 높잖아요. 코트님은. 그분들한테 다시 보기 100원에 봐라. 라고 설정을 해놓는다면 저는 못해도 그중에 한 2천 명은 본다고 봐요. 100원이라고 해도.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영상 단위에서 오는 매출이 코트님에게는 한 영상당 20만 원씩은 나오는 거죠. 못해도 편집비는 그래도 충당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채팅창에서는 안 본다고 해도 솔직히 저분들 다 봅니다. 그래요. 뭐 일단은 뭐 일단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득이 생기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그 만드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응원을 하고요. 뭐 일단 뭐 부정적인 생각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예.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요. 뭐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좋은 인플루언서를 만나는 거겠네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뭐, 이거 얘기하려고 하셨던 거 맞죠? 아니, 그냥 전 코트님이랑 한번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아, 네, 제가 이제 평가를 해드리자면은, 뭐, 어찌됐건, 네. 사실 생소해요, 아직까지도. 팬트리나 이런 것들이. 네네. 네. 아, 모르셨구나, 코트님은. 저는 당연히 잘 알고 계실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잘 모르죠, 사실. 전 팬트리나 올리팬지 이런 것도 포노브 같은데 그냥 예 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어? 아는 얼굴이네? 뭐 하는 거야? 오 씨발 뭐야? 뭐야? 이런 걸 봤어요. 아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솔직히 네. 좀 가슴 아파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왜 가슴이 아프죠? 그게 사실 플랫폼 차원에서 지켜줘야 할 기능적으로 당연히 막아줘야 할 하나의 보안성이잖아요. 영상 유출이.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아니, 물론 100%는 아니지. 100%가 아니라 그거는 애초에 그 이제 장면 캡처 뭐 이렇게 뭐 아니면 이제 나중에 후속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꾸려져가지고 이제 어떤 사이트에 올라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우리 저작권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 아니 그런 게 일반 개인한테 그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지닌 회사라면, 아니 지금 영화 같은 거 뭐 토렌트에 떠돌고 이런 거는 어떻게 누누 TV는 예? 왜 생겼겠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예. 그렇죠, 힘들죠. 예, 한 개인에게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 성공하시길 바라고 예,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더 좀 짱구를 굴려서 더 괜찮은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은 우후죽순처럼 새로운 스타트업 신생 기업들이 생겼는데 결국은 차별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추풍나비처럼 쓰러지는 결과물들을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맞죠. 걱정이 네. 좀 되네요, 사실은. 네네. 열심히 해야죠. 예, 심사숙고 하시고 할 정도만 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람이 예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의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어느 정도 전 그 존중을 하고 수긍을 한다라는 마인드예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의를 그 저기 존중을 하니까 예, 응원하고 싶네요. 그나마 정상인이었다고. 예. 아 추풍낙엽이라는 말이 아까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곳이 많더라라는 표현이 아닌가요? 맞는 말 맞죠? 알고 쓰는 건지 궁금해서. 녹화 한번 끊어주시기 바랍니다.